서울에 X로 살 수 있는 부동산이 많아요.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에요. 근데 얼마라는 기준이 없어요. 정확히 없어요. 왜냐면 그 얼마를 만드는데 어떤 노력을 했느냐고 지금 물어봐요. 내용이, 그러니까 질문한 사람은 금액의 숫자를 가지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요즘은 돈이 얼마 있느냐? 그런데 그 돈을 만드는데 어떤 노력을 해서 모았느냐? 그걸 물어보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5천이 있던, 1억이 있던, 하다못해 500이 있던, 누가 준 5천은 다른 5천인 거고요. 본인이 1천만 원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다면 그동안 근육이 쌓여요. 그래서 돈이 1천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물건도 찾을 수 있고요. 500 갖고 할 수 있는 물건도 있는 게 경매예요. 가서 이렇게 물건을 사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돈에 맞는 물건을 찾는 게 경매이기 때문에 있어요. 그래서 질문에 맞는 답은 바꿔서, 질문을 바꿔서 답을 드리자면, 그 돈을 만드는데 어떤 노력을 했죠? 라고 제가 다시 되묻게 되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젊은 친구들이 돈이 없다. 그렇다면 이런 노력은 하실 수 있느냐? 또 최소의 돈이 이 정도 모이는 동안에 경매 공부는 하실 수 있어요? 라고 제가 다시 되물어 봤을 때, 하실 수 있는 분은 돈하고 상관없이 공부하셔라 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거든요. 100만 원을 어떻게 모으셨어요? 그게 100만 원을 모은다, 진짜 요즘 인형 눈을 붙여서 100만 원을 모은 걸까요? 100만 원을 모으는 데는 너무 생각보다 짧은 시간일 것 같은데요. 그 짧은 시간에 근육은 안 붙어요. 그래서 100만 원으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요, 500만 원. 제가 처음부터 500만 원부터 시작을 했으니 500만 원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죠. 되는데 그 500만 원 만드는 동안에 노력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500만 원 큰 돈이에요. 큰 돈이니까 노력을 하셨을 거고 성실하게 모았을 거라는 가정하에 갑자기 50만 원이 코인을 사서 500으로 바뀌었다. 이런 분들한테 500은 경매하시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500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편의점에서 일을 야간에 했다, 또는 어떤 행동을 해서 모았다 하시는 분한테는 5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물건이 있어요. 숫자에 오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쫄딱 망했을 때 현금이 500이 있어서 그걸로 보증금을 해서 사는 거고요. 500이 5천이 되도록 제가 근로를 해요. 그래서 근육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실함을 5천이 되는 동안 쌓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500으로 시작했다라는 말보다는 5천으로 했다라는 말이 맞을 거예요. 제가 다시 시작했을 당시는 2012년이었는데요. 이때는 대출을 많이 해주자라는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지렛대를 더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제가 2억대 물건을 할 수 있었거든요, 5천으로. 근데 지금 요 정부 전에는 갑자기 대출은 안 해주겠다라는 그 정책으로 바뀌었었어요. 그 당시에 5천은 굉장히 할 수 있는 물건이 좁아진 시장이었고요. 지금 다시 5천이 더 할 수 있는 물건이 늘어난 정책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정책은 계속 바뀌잖아요. 이 짧은 기간일 수도 있고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열어줄 수도 있는데, 레버리지를 더 사용해도 되는 시장이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시장이. 그래서 5천으로요 2억대 물건 할 수 있는 시장이 됐어요. 다시 서울에 2억으로 살 수 있는 부동산이 많아요. 많은데 이유가요, 썩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래돼서 많이 그 노후화된 빌라, 또는 평지에 있는데 반지하로 들어가거나, 또는 너무 집은 좋은데 내가 산으로 가야 되는 이렇게 높은 지대에 있는 집들은 아직도 2억대에 형성돼 있거든요.
우리 그 한 가족이 살 수 있는 방이 세 칸짜리 빌라인데도 2억대 물건이 아직도 많아요. 현장에 많다는 것보다는 경매 시장에 많아요. 신기하게도 지방 저쪽에 가면 땅도 몇 평 안 되지만 살 수 있는 도로도 나오고요. 5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물건은 있지만 현금 500이 다 들어가는 물건도 있고요. 또 하나 내가 500만 있어서 10%에 500만 넣었잖아요. 그럼 나머지를 대출로 할 수 있는 신용 불량자가 아닌 분들한테는 나머지 돈은 레버리지를 써서 할 수 있는 금액이 더 커지는 물건까지 할 수 있어요. 현장에서는 저희가 쓰는 단어기 때문에 너무 제가 쉽게 말을 했는데 그럴 수 있겠네요. 레버리지라는 단어조차도 모를 수 있겠네요. 지렛대예요, 지렛대. 제가 무슨 물건을 들 때 온전히 내 힘으로만 들다 한 것과 아니면 무슨 무거운 물건을 들을 때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던 지렛대를 사용하면 쉽게 들잖아요. 그 지렛대라는 단어인데 현금 내가 갖고 있는 자본과 남의 돈을 빌려오는 차용하는 그거를 단어를 요즘 우리 이쪽 투자 쪽에서 레버리지라고 쓰죠.